예, 굉장히 슬픈 일이죠. 우리 사회가 아무리 각박해지고 복잡해져도 참 무뎌진 것 같아요. 부디 우리 새 모녀분들께서 소박하지만 위령제를 통해서 왕생극락하시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천도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회적인 뭐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됐으면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저와 근저에는 우리 정부의 잘못된 정책도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택적 복지가 가져온 당연한 기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박근혜 정부는 선택적 복지에서 복지세라든지 아니면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포기하고 모든 국민들이 성장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을 저는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